달밤 말레이에 오르고서 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헬기가 추락하며 27호에 떨어지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심하게 과장한 말이고요. 하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그 순간 퍼뜩 헬기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어떤 걸 화면에 보이겠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이터를 모르진 않겠지요. 이 곤충의 크기를 그것과 가늠하면 알게 될 겁니다. 실제 이것을 두고 백과사전에는 한국산 벌 중 최대종이라고 하는데요. 수컷의 길이가 무려 4cm쯤이라는 설명은 지금 영상에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거대한 벌에게 쏘인다면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을 바로 면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보다 훨씬 작은 말벌에 쏘여도 한 일주일 고생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것의 비행소리만 들어도 나는 무서웠습니다. 여기에 곤충손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대충 나열하면 꿀벌, 무당벌레, 노린재, 심지어 아주 작은 개미도 옵니다. 개미가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 건 목적이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에서 설탕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용할 때는 일회용이지만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반복해서 나는 사용합니다. 노린재도 반갑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그 곤충은 심한 노린내를 풍기지 않으니까요. 반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곤충도 있습니다. 아직 나비와 잠자리는 한 번도 그리한 적 없습니다. 일전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것과 비길 정도의 큰 소리를 내며 어떤 곤충이 들어왔는데 그건 호박벌이었습니다. 호박벌도 꽤 크지만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벌에 쏘인 적이 없기에 그렇기도 하고 그 벌은 장난을 잘 칩니다. 공중에 머물러 그것도 내가 아래에 내려가면 바로 내 정수리 위에 정지 비행을 하는데요. 호박벌의 정지 비행, 호버링 기술은 가히 놀랍습니다. 이제 이 큰 장수 말벌이 왜 이러고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헬기 소리를 내며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동시에 나는 파리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여 여기에 파리채를 두었는데요. 들어온 녀석은 걸어둔 윗돌이에 앉았습니다. 실수하면 큰일이다 라는 말을 잽싸게 생각하고 공격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지 공격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녀석은 그 화풀이를 나에게 바로 할 테니까요. 따라서 침착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내려고요. 그러나 워낙에 몸집이 있는지라 한 번에 몇 손 공격에 죽이지 못했고요.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꾸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보는 이 영상을 찍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므로 나무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밖에 놓아 주었습니다. 다른 곤충이 찾아오는 건 얼마든지 반기겠지만 장수 말벌과 그보다 작은 말벌은 절대 환영하지 못합니다.